안녕하세요. 이어서 메쉬 옵셋 이용한 로테이션과 스케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옵셋을 별도로 추가를 하고 로테이션으로 주고요. 로테이션만 해 볼게요. 랜덤을 오프를 시켜 볼까요? 수 방향으로 90도 회전을 해주죠. 그다음에 지금 로컬로 전환을 해도 변화가 없죠. 왜 지금 각그 컴포넌트들이 로컬 축이 지금 월드 축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으니까 현재는. 다시 월드로 해놓고 랜덤 다시 켜볼게요. 각 컴포넌트들이 로컬 축이 지금 로테이션 값을 갖고 있는 상태인 거죠, 현재. 자, 탑뷰에서 중심축이 Y축이 되게 해놓고 로테이션 가서 다시 볼게요. 네, 어때요? 지금 월드축 로테이션 Y축으로 90도 돌고 있죠. 그럼 화면은 지금 관통하는 저 그죠? Y축 방향으로 로테이션의 로컬 축하고 상관없이 월드 축, Y축을 중심으로 로테이션을 해요.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사이드에서 봐도 어때요? 여기 중심, Y축을 중심으로 로테이션을 하죠, 이 친구들이. 자, 이렇게 로테이션 하는 건 흔치 않고 각각이. 자, 로컬로 전환을 해볼게요. 로컬로 전환을 했더니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랜덤이 XYZ가 전부 다 로테이션이 있는 상태에서 로테이션을 해주면 일정 축이 아니라 되게 랜덤하게 로테이션을 하죠, 이런 친구들이. 자, 로컬 축으로. 로테이션 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멀티플라이 하기 위해서 지금 범위를 주려고 이렇게 지금 Z축과 우리가 활용을 했던 것이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로테이션은 두 축만 주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야 한쪽 축으로 로테이션이 발생을 하고, 새 축이 값을 갖고 있으면 텀블링이 일어나기 쉽죠. 우리 키프레임 할때 김벌락 같은 기능이 없잖아요. 로컬 아니면 오브젝트 두 축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로테이션만 한쪽 축을 닫아줄게요. 닫아주고 보시면은 한 면을 축으로 중심으로 해서 로테이션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보셔도 로컬 축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은 그 회전하는 축 로컬이냐 월드 축이냐 이것만 구분을 좀잘 하시면 되고요. 자, 멀티플라이를 해볼게요. 멀티플라이를 하면 어때요? 90도를 지금 곱해주는 게 되는 거니까 각 축에서 굉장히 그죠? 어떤 거면 되게 빠르게, 어떤 것들은 느리게 되겠죠. 원점 로테이션 값에서 값이 회전 값이 큰 녀석들은 어때요? 같은 값을 곱해줘서 빨리 회전을 하게 되고, 어떤 녀석들은 작게 회전을 하게 되겠죠? 수치가 너무 많으니까 보시면 회전을 거의 안 하는 녀석도 있고 어때요? 회전이 굉장히 빠른 녀석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랜덤하게 회전을 하게끔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스트렝스의 키만 주시면 돼요,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해서 각각이 랜덤에서 수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회전 방향도 달라지고, 수치를 뭐 10을 부여받았냐 아니면 180을 부여받았냐에 따라서 어때요? 옵셋에서 회전하는 회전 스피드가 달라지게 돼요. 랜덤하게 로테이션 하게 하려면 로테이션 랜덤하게 주시고 멀티플라이 이용하시면 곱하기 값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배율로 회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각각 다른 랜덤하게끔 빠른 거 느린 거가 섞여 있게끔 로테이션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멀티플라이고, 멀티플라이도 마찬가지로 로컬 축으로 할 거냐 월드 축으로 회전을 시킬 거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멀티플라이 바이 타임은 매 프레임마다 더해주니까 수치가 너무 크면 안 되겠죠.
줄여볼게요. 얘는 지금 월드 축으로만 회전하죠. Y 축으로만 이렇게 보시면은 그죠? 지금 요 기준 X, Y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되고, 이 역시 로컬로 전환해 주시면 로컬 축을 중심으로. 근데 속도가 어때요? 랜덤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균일하게. 왜 멀티플라이는 애드 개념이라, 매 프레임마다 지금 지정인 중 값을 매 프레임마다 그냥 더해주는 식이에요. 이 친구는 멀티플라이는 곱해주는 식인 거고, 요걸 헷갈리지 마세요. 멀티플라이하고 바이 타임을, 요거는 곱하기, 요거는 매 프레임마다 더해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지정된 로컬 축 방향으로 회전하게끔 멀티플라이를 사용을 하시면 랜덤하게 원래 로컬 축이 갖고 있는 회전수에 맞게끔, 많이 부여한 녀석 빨리 돌고 그 적게 부여받은 녀석은 천천히 회전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구분이 돼요. 그래서 멀티플라이하고 멀티플라이 바이 타임 정도 그걸 해가지고 로테이션을 활용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로컬 축으로 회전을 시킬 건가 월드 축으로 회전 시킬 건가, 이게 중요하겠죠. 멀티플라이 하실 때 0을 0 지금 멀티플라이 해주면 이렇게 그죠, Y 축으로만 회전이 되는 이유는 곱하기 때문에 0이 돼서 그 수치를 1을 주셔야 원래 로컬 축 방향을 유지를 해요. 유지를 하면서 지정된 축으로만 이렇게 회전을 하게끔 하실 수 있으세요. 0을 해보면 곱하기 0이 되니까 풀려버리죠, 축 방향이.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스케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금 원래 스케일이 111이었으면 111 주면은 222가 되는 거죠. 그죠? 1만큼 스케일이 그냥 커지는 거예요. 그냥 없애시니까. 원래에서 1만큼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없애시고, 멀티플라이는 변화가 없죠. 왜? 곱하기니까. 1이면 어때요? 뭐든지 뭐에다가 1을 구하면 그냥 그 수치 그대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0이 되고, 아니, 그 변화가 없게 되고, 수치를 최소한 1보다 큰 값을 주셔야 되겠죠? 그럼 어때요? 곱하기이니까 이건 두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1을 더해주는 게 아니라 두 배가 곱하기 2만큼 값이 변화가 되고, 그럼 이렇게 쭉 해주시면 점점 커지게 되는 거고, 점점 작아지게 하려면 0.2를 줘볼게요. 그럼 어때요? 점점 작아지게 되죠. 왜? 곱하기를 할때 소수점을 주면 1보다 작은 수를 곱해주면 어때요? 수치가 점점 작아지죠. 나누기가 되잖아요. 10분의 지금 주어진 값만큼, 그죠? 그 약분이 되니까 수치가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멀티플라이 이용할 때 양수를 주시면은 1보다 큰 값을 주시면 그 수치만큼 배가가 되는 거고, 1보다 작은 수를 주시면은 점점 작아지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곱하기 개념이니까. 이게 멀티플라이고, 그다음에 멀티플라이 바이 타임 해볼게요. 이 친구는 어때요? 0.2만큼 점점 추가를 해주는 거죠. 이 친구로 랜덤 키보드 해봅시다. 랜덤에 스케일로 랜덤 좀 줘볼 거예요. 각각에 있는 사이즈에 더해져 있는 거죠. 그죠? 작은 거에서 같은 비율로 늘어나게 돼요. 근데 여기에 멀티플라이 해볼게요. 멀티플라이를 해주면 어때요? 큰 것은 값의 변화가 크고, 작은 것은 값의 변화가
적게 일어나겠죠. 끝자로 가면 사이즈가 비슷해지죠. 조금 처음에 갖고 있는 레인지보다. 왜 그렇죠? 곱하기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multiply by time 1.1씩 스케일링을 해주고 점점 커지게 되고요. 증감을 속도로 조정하시려면 옵셋 값을 크고 작게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점점 커지는데 너무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그러면 밑에 보시면 크램프라는 게 있어요. 하이 맥시멈 값. 맥시멈 값이 그래서 4 해볼까요? 444. 쭉 커지다가 어때요? 4 크기가 되면은 멈추게 되겠죠. 큰 거는 빨리, 그죠? 4가 도달하고 작은 것들은 나중에 도달을 해서 4가 되면 더 이상 커지지 않게끔 해주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크램프를 이용해서 multiply by time을 이용할 때 어느 수치 값에서는 더 이상 커지지 않게끔 제한을 두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multiply는 소수점을 주면은 작아졌잖아요. 그죠? multiply by time을 할때 줄어들게 하려면은, 자, 이거는 add 개념이라고 있어요. 더해주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값을 더해줘 볼게요. 마이너스 0.1을 더해주면 시간을, 0.2, 여기 안 들어갔네요. 0.2 해주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작아지죠. 근데 작아졌다 다시 커져요. 그럼 검은색이 돼요. 이건 뭐예요? 오브젝트가 메쉬가 뒤집힌 거예요. 그 반대면이 뒤집혀서 다시 이제 마이너스 스케일에서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친구도 제한을 줘볼게요. 로우 크램프 주시고 그래서 0.1보다는 작아지지 않게끔 해주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점 작아지되 일정 수치에서는 더 이상 작아지지 않게끔 수치를 제한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케일은도 마찬가지로 멀티플라이하고 멀티플라이 바이 타임만 구분하시면 되고, 곱하기이기 때문에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증감 구분이 되고, 멀티플라이 바이 타임은 양수냐 음수에 따라서 더하기 개념이니까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증감이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크램프를 이용해서 미니멈 값, 맥시멈 값 수치를 제한을 두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포지션부터 로테이션 스케일까지 각각 구분해서 이 모드별로 어떻게 모션을 제어하는지 한번 확인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런 것들 종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애니메이션 응용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